팬들이 이렇게 또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올해 뭐, 여러모로 좀, 팬들에게 좀 아쉬운 좀 그런 시간이었는데, 내년에는 또 팬들이 더 기뻐할 수 있는 또 그런 시즌으로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살짝 좀, 팔로세비치 선수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조금, 네, 제가 받아도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뭐, 3월에 받고, 또 이게 12월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끝을 팬들이 또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뭐 팔로세비치 선수한테는 밥을 한번 사야 될것 같아요. 네. 또 팬들이 또 이렇게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네, 다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달의 선수상을 타면 비밀번호 4861을 네. 아, 불러준다고 왜 그래요? 뭘. 하던데. 아니, 근데 그건요. 제가 그때도 갑자기 시켜가지고, 그건 좀. 하루에 네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다섯 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빈번호. 해명할 게 많은데, 네. 그거보다는 좀 나아요. 그거보다 난데, 너무, 에? 아, 지금 여기 사람 많은데. 기자님들 많으셔가지고, 네. 나중에 진짜 한번, 네. 한번 기회가 되면, 네. 제가 좋은 모습으로 해명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동계훈련 가기 전, 가서, 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여행도 다녀오고요. 운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크게 이제 뭐, 해외를 못 나가니까, 국내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뭐, 그건 다른 건 없고요. 이제 뭐, 산 언덕 바다가 옷 만들기 좋으니까, 네.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강조하면 뭐, 애들도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네.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고, 감독님이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후배한테 얻어먹는 게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민망해서 이제 계산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해 밥을 진짜 많이 사줬어요. 한 500만 원 들어갔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냥 장난으로 넌밥안 사냐? 이랬는데 그걸 이제 한번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싼 거 말고 되게 별로 안 비싼 걸 이제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얻어먹기 좀 뭐하니까 그래서 그냥 너 계속 왜 계산하냐고 그냥 그 한마디 한 거거든요. 그게 또 소문이 났어요? 어제 조영선 과연 네. 인터뷰에서 또 인터뷰했어요? 아, 많이 컸네, 이거. 조영구. 진야가 한 번도 안산것 같아. 제가 진야도 많이 사줬거든요. 근데 진야는 한 번도 안산것 같더라고요. 제가 눈치도 주고 했는데, 한번 샀나? 진야한테 한번좀 얻어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야 형 기다리고 있을게. 밥한번 사라. 한 55점? 네. 55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사실 제가 전지훈련 이제 시작할 때꼭 우승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승을 하지 못해서 이제 조금 많이 아쉽고 뭐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좀 좋은 모습으로 끝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많이 아쉽고 좀 힘들었던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주장으로서 조금 더좀 부족함을 느껴서 55점을 주고 내년 시즌에는 이제 더 잘하게 되면 네, 더 많이 주겠습니다. 점수를. 네. 어쨌든 뭐 팬들이 이렇게 뭐 댓글 때문에 뭐 주신 것도 있지만 또 팬들이 네, 잘 하라고 저는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내년 시즌에는 또 팬들이 뭐 지난 이제 11경기를 치르면서 팬들이 이제 좀 행복했던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주장으로서 선수들을 더좀잘 이끌어서 팬들에게
좀 기쁨을 내년 시즌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우. 오, 크네. 이거는 캠핑 가서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오. 오, 세네. 이건 여름에 써야겠네요. 그쵸? 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비쌀 것 같은데? 얼마예요? 비싸죠? 총같이 생겼어. 송풍기요? 뭐야? 사진하고 다른데? 네. 제가 미리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운동장 이렇게. 아. 아, 나상우랑 안 해요. 나상우랑은 같이 안 해. 사진하고 다른데? 아, 이거 청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바람. 아. 오.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캠핑 가는데 이게 왜 필요해요? 오, 이게 좋네. 야, 이걸 그냥 공짜로 준다고요? 이건 뭐야, 믹서기야? 네? 감성이요? 이거 뭐야? 오. 아, 산탈 때요? 좋네, 이렇게 들고. 감독님이랑 같이. 아, 좋네요. 이거 산탈 때 진짜 좋겠다, 저는 이게. 이거는 이제 아이스박스. 애들 다 이거 받았어요? 아, 이거 안 받았어요? 저라서 주는 거예요? 오. 음료수? 아. 네. 나상호 안 줬죠, 이거? 네, 상호. 팔로는요? 팔로는 아. 이것도 되게 스님이 많겠는데요? 감독님이랑 같이 라이트 들고 산에 갈 때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되고 이렇게 산에 갈 때 산에 가라고 주는 것 같은데 진짜로. 오, 좋다. 경기 갈 때도 이거 좋을 것 같은데. 경기 할 때 다 그러고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그니까요. 아, 내년에 나 경기 갈 때 딱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캠핑 한번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야 되는 캠핑은? 이건 담요예요? 네. 팔로요? 저는 제가 쓸 건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산에 가면 제가 인증샷으로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가의 선물을 주신 미러키
또 우리 저를 뽑아주신 또 팬들에게 너무 감사 인사드리고요. 정말로 이거는 제가 꼭 산에 가서 제가 인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인증하고 앞으로는 캠핑도 제가 좀 잘 공부해서 이 도구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 시즌은 좀 더 팬들이 행복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산에서 준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